갑자기 몸이 아파.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이유 없이. 그러면 첫 번째, 된장을 준비하시고요. 두 번째, 그리고 고춧가루를 준비하시고, 그 다음에 소금, 그리고 조금 밥을 냄비에다 다 넣으세요. 그래서 보글보글보글 끓이기 전에, 그 몸이 아프신 분이잖아요. 상가집에 갔던데 몸이 아파. 그럼 그 분의 머리카락 세 개를 넣으세요. 안녕하세요. 벼라당입니다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네. 사실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해 주신 주제가 있다고 해서. 네. 요즘에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삼재, 뭐 애군액살,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셔서, 이제 요번에도 제가 집안에서 좀 나는 기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좀 뜻대로 안 돼.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상문이 들어오셨는데, 또 이제 뭐 갔다가 오셨는데 좀 몸이 아파. 뭐 이런 분들도 여러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일러드릴까 해요. 집안의 애군과 그리고 또 부정을 좀 없애는 방법, 특급 비방인데요. 네.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시고. 네.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. 공짜예요. 돈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일까요? 첫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,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상문이 탔거나 좀 이렇게 장례식장을 갔다 오거나 뭔가 기운이 별로 안 좋다시는 분들, 그리고 집안에 조금 가위도 많이 눌리시고 꿈자리가 뒤숭숭하시는 분들 하는 분들, 그런 분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팥을 준비하세요. 팥? 응. 붉은 팥인가요? 네, 붉은 팥으로 준비하시고, 그리고 냄비는 다 있으실 거예요. 팥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세요. 그 다음에 집에 창문을 다 우선 닫아놓고 하세요. 그 다음에 끓인 그 팥이 보글보글 끓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끄세요. 그럼 김이 막 납니다. 그러면은 온 방을 다 두르세요. 그 다음에 문을 다 열어놓으세요. 환기시키세요. 그 다음에 그 팥은 쓰레기통으로, 어디?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버리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주 좋아요. 이게 사실 팥을 뭐 버리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이건 과감히 버려야겠네요. 네, 과감히 버리시고요. 꼭 끓인 팥은 바깥에다 버리세요. 아니, 그러신 분들 있어. 그럼 팥을 끓이지 않고 막 뿌리면 되잖아. 막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. 그럼 언제 치울 거야? 어떻게 팥 다 언제 치울 거야? 언제 주술 거야? 그러기 때문에 팥을 잘 해서 끓이셔서, 그 이제는 열기가 올라가 김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열기로 김으로다가 안 좋은 것을 걷어내는 거예요. 적셔 주는 거라고 해요. 저희는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버리시면 됩니다. 꼭 바깥에다가 갖다 버려주세요. 제발.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. 그거를 아깝다고 냉장고에 또 넣어서 나중에 팥죽 써먹는다고 그러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무조건 바깥에다가 갖다가 버리세요. 네. 두 번째 방법. 우리가 이제는 상가집을 갔다 왔어요. 네. 그러면은 왜 무슨 막 갑자기 몸이 아파.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이유 없이. 그러면 첫 번째, 된장을 준비하시고요. 두 번째, 그리고 고춧가루를 준비하시고, 그 다음에 소금, 그리고 조금 밥을 냄비에다 다 넣으세요. 그래서 보글보글보글 끓이기 전에, 그 몸이 아프신 분이잖아요. 네네. 상가집에 갔던데 몸이 아파. 그러면 그 분의 머리카락 세 개를 넣으세요. 그 다음에 보글보글 더 끓여. 그 다음에 3분 정도 끓여주면 김이 나거든요. 그때 바깥에다 나가서 버려요. 그냥 버려. 냄비는? 냄비 채? 아니요. 그걸 다 버려, 깨끗하게. 냄비는 갖고 들어오는데 그걸 다 갖다 버리세요.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통 그거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다 갖다가 버리세요. 3분 정도 끓이고 그 다음에 갖다 버리세요. 그러면 그분이 좀 아픈 게 괜찮아집니다. 이렇게 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. 그러니까 부정도 없애고 애군도 없애고 상문을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방법을 하시면 괜찮다라는 거.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안 좋은 거 갖고 있으시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천천히 내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 네.